정아! 진짜 힘들구나. 두 번째 또 뭐 준비해 오셨죠? 네. 그래서 모닝님 뭐 준비하셨죠? 뭐 준비하셨죠? 아니 니 채널인데 너네 준비 안 해? 물어볼 뻔했어. 뭐 준비하셨냐고. 뭐 준비하셨죠? 뭐 준비하셨죠? 노래 가사를 잘 외울 수 있는 방법. 많이 읽어야, 많이 불러야 돼 그냥. 많이 듣는다고 안 늘어요. 그거 무조건 읽어야 돼. 본인의 팁이야? 아니 그냥 그렇던데요? 당연한 거 아니야? 만약에 너가 이제 기억하고, 너가 이제 노래를 한 다섯 곡을 불러야 되는 네. 스테이지가 생겼어. 네. 이거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. 네. 다섯 개 다 신곡이야. 그렇지. 마음 먹으면 4일이면 오죠. 3일에서. 오 진짜? 네. 자, 4일 뒤에 4일 성아 메탈. 근데 저도 그냥 막 평소에 많이 들어둬야지 하고 한 1000번을 들어도 안 읽으니까 안 읽으니까 안 붙는 그냥 안 붙는 거지 그냥 그건. 스쳐가듯이 기억이 안 나잖아. 저는 못 외워요. 전 진짜 못 외워요. 그거를 하나를 잡고 진짜 몇십 시간을 안 읽어봐서 그럼 진짜로 만약에 한 곡을 커버한다 쳐요. 너가 만약에 뭘 커버했어. 근데 이거를 평소에 몰랐는데 듣지도 않잖아 잘. 근데 커버를 하기 위해서 계속 녹음을 하고 하면은 어느 정도 외워지잖아요. 읽었기 때문에. 그쵸. 근데 저는 되게 못 외워요. 자 남자 성대 길이는? 아, 남자 20mm요. 어, 그리고 여자는? 15mm요. 어, 그래, 쓸 때. 애기들은 5mm고. 이런 거 어떻게 외우셨어? 이런 거는 외우죠. 아, 뭐야? 이런 거 외운다고? 선순위가 아닌 거예요, 가사가. 아, 우리의? 믿음. 그러니까 이런 거 어떻게 외우냐고. 그걸로 수업을 많이 했으니까. 우리의 믿음. 우리의. 뭐 가사 외우는 팁이 있나요, 그러면? 근데 스팅루 같은 경우는 얘는 진짜 이만큼을 외우잖아. 왜냐면 얘는 오페라 같은 거 하면 자기 역할이 있잖아. 이 자기 들어가는 타이밍을 알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 것까지 다 외우더라고. 멍청하게. 아니. 요즘에는 조연 맞잖아 그러면. 왜 다 계속 주연하니까? 짧았어. 아, 짧아서. 짧게 나오니까. 근데 주연을 자꾸 하다 보면 이거 중에 3분의 2를 하신 대본을 외워야 되고 그치. 대본을 가사를 외워야 2시간 되고. 내내 노래하는 거잖아. 계속 껴가지고. 그리고 뭐 그게 뭐 우리나라 어느냐? 그치. 이태리어. 이태리어. 뭐 어떻게 외워요? 저는 뜻은 알아요? 아, 그럼요. 아 연기를 해야 되니까. 그럼요. 그 뜻을 모르고 그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. 근데 저는 외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깜지를 씁니다. 결국 반복이네요. 반복이구나. 맞아요. 맞아요. 아 쓰는구나. 쓰면서 뭔가를 해야 돼. 아 그냥 뭔가 소설책 보듯이 시각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쓰면서 이거에 대한 다음이 뭘까와 이거를 왜 말했나 이 앞에 대사가 누가 어떻게 말했느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 인 거를 약간 뭔가 책 쓰듯이 그렇게 써보는 건가 시나리오를. 아 이게 좀 근데 가사 틀려본 적 있어요 혹시? 아씨 무수하죠? 어우 야 상상하기도 싫어. 저도 엄청 너무 웃긴 게 이게 음악이 흘러가잖아. 근데 내가 가 돼. 그러면은 갑자기 온몸에 털이 닳으면서 갑자기 앞에 화이트가 되면서 저 모든 눈들이 날 다 쳐다보고 있는 것 같고 엄청 무섭고 도망가고 싶어져. 그때 바지를 벗어야지. 가사를 못 외워서 드디어 돌았구나라고 될 수 있다. 어차피 줏된 거 아니야. 어차피 줏된 거니까.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? 머리가 갑자기 펜티엄으로 확 돌아. 아, 진짜? 슈퍼컴퓨터로 확 돌더니 그 다음에 이러면서 들어가. 그 타이밍에 맞춰서. 근데 그때를 경험을 안 해보면 진짜 이 무서운 게 이게 너무 무서운 그 경험이. 저는 여기다가 다 적어요. 제일 얇은 볼펜 있죠. 그걸로 다 적고 마이크 이렇게 잡고 이렇게 피면서 봐요. 예전에 무대에서 행사할 때 그랬어요.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. 넌 이걸 안 해오려고 노력한 거네. 근데 조명이 깜빡깜빡 으아! 학교 축제 노래 부르러 갔는데 조명이 보이던 게 안 보인다. 장난 아니었지.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노래 이렇게 꺼달라 그랬어. 어차피 가사를 못 외웠으니까. 그리고 여기 학생 뭐 두세 명만 올라오라고. 빗자루 두 개랑 가지고 올라오라고 막 이제 뭐 상품 주겠다 그러니까 애들 막 올라왔어. 너는 기타, 너는 베이스, 그리고 너는 멋있게 너 가사 들고 있어? 그리고 가사 이러면서 부르고 얘네 보고 기타 신나게 치라 그러고 MC가 준비한 선물을 얘네한테 줬지 그냥. 그래도 되는 상황이면 좋겠긴 한데 애드립으로 그냥 뭐 그래도 되는 상황은 아니었죠. 그래 사고죠 사실. 그래가지고 나도 예전에는 그냥 보고 외우고 보고 외우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한번 이 화이트 이거 되고 나서 엄청 무섭잖아. 그러니까 안 외우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너 때문에 망할 수 있다.
있다. 그지, 그지. 내가 잘하고 있는데 내가 잘못되는 거를 보여주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 멈추거나 음악이 끊기면 큰일 나는 거야. 시작을 어떻게 해? 그렇구나.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적는다. 쓰기 시작했죠. 본인은 많이 부른다. 나는 컨닝을 한다. 안 외운다. 안 외운다. 외울 생각이 근데, 없다. 근데 이 메모리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.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를 계속할 때는 이게 외워져. 근데 이게 지나가고 새로운 게 왔을 때 이걸 빨리 잊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걸 빨리 또 할 수 있는. 저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갖고. 그치, 그치. 근데, 교육이 1번이라. 그치. 근데 이게 나도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안 할 때에는 이게 안 되는데 하다 보면은 또 이게 또 익숙해져서 외워지는. 내 생각에는 아까 깜지 얘기할 때 시청자들이 많이 나갔을 것 같아. 인사하고 끝내죠. 깜지! 가요! 메탈.